한국 태권도의 간판 스타 대전시체육회 이대훈 선수가 아시안게임 태권도에서 사상 첫 3연패를 달성했죠. 실력은 물론이고 수려한 외모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매너로 인기가 높은데 장석영 기자가 만났습니다. 아시안게임 남자 태권도 68kg급 결승전. 이란의 신예 19살 바크시칼호리를 상대로 금빛 발차기를 선보입니다. 아시안게임 태권도 사상 최초로 3연속 금메달의 주인공이 된 대전시체육회 이대훈 선수입니다. 이미 주요 기술이 모두 노출된 상태에서 신예 바크시칼호리와 펼친 결승전에서 초반에는 밀렸지만 평정심을 유지해 끝내 12대 10으로 역전했습니다. 귀국해 첫 공식 일정으로 대전을 찾은 이대훈은 응원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올해 대전시체육회라는 팀으로 옮겼는데 옮기고 나서 성적이 되게 좋게 계속 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기쁜 마음이 크고 또 앞으로도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3 때 국가대표에 발탁된 이후 9년째 세계 최정상을 유지하는 이 선수. 어떤 종목보다 선수층이 두꺼운 태권도에서는 보기 드문 일입니다.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연구 개발 그리고 본인이 안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범적인 모습이 현재 이대훈 선수를 있게 합니다. 수려한 외모로 국제대회에서도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이대훈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스포츠맨십도 금메달입니다. 2년 전 리우올림픽 당시 8강에서 패한 뒤에도 상대방의 손을 들어줬고 이번 결승전이 끝나고도 상심한 이란 선수를 배려해 우승 세레머니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훈의 시선은 이제 2년 뒤를 향해 있습니다. 아깝게 은메달과 동메달에 머물렀던 런던과 리우올림픽의 아쉬움을 덜기 위해 2020년 도쿄올림픽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런던 올림픽과 리우 올림픽에 이어서 좋은 경기력과 또 좋은 메달 색깔 가져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결점 공격 태권도로 정상에선 이대훈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TJB 장석영입니다.